5G나 그 관련된 정보들이 이미 박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거기서 하나 또 찾겠어요. 관심도 안 갖는 제일 싼것 중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하나 찾아보시죠. 삼성 쪽에서 분사해 갖고 만든 회사가 하나 있는데. 또 하나 네. 생각하는 게 네. 있어요. 뭘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본인 지금 네. 여기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 요즘 일만 지금 쭉 하셨어요? 진행하고 있죠. 네. 진행만 하셨어요? 진행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콘텐츠도 하죠. 네. 컨텐츠, 그러니까 어떤 네. 컨텐츠에 최적화되어 계십니까? 경험의 노하우가. 그냥 미래에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네. 네. 근데 뭐 선생님처럼 막 10년 이런 건 아니고 네. 뭐 1년 정도? 그 정도 이제 보면서 계속해서 자료 조사하고 하죠. 그러면 거기서 저는 하나의 데이터 마이닝이나 데이터 연결고리의 네트워크나 이런 시스템으로 저는 거기서 하나 지금 찾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뭘까요?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데이터? 마이닝인가? 네. 저는 스마트 시티의 가장 기본이고 자율주행의 기본인 거는 통신 네트워크라고 봅니다. 이게 자율자동차든 뭐 이게든 뭐 하더라도 일단 연결망 네트워크가 다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프라가 예, 중요하죠. 네. 인프라 플랫폼이요. 거기에 연결된 그 아직 인프라가 위드 코로나 때문에 깔리지도 않았고 뭐 했고 또 이번에 뭐 ZTE 화웨이하고 막 대판 싸우고 그래갖고 5G나 그 관련된 정보들이 이미 박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거기서 하나 또 찾겠어요. 그러면은 뭐 일반적으로 통신 장비 그런 쪽. 통신 장비인데 장비주만 아니라 네. 거기도 네트워크 플랫폼을 갖는 기술 특허를 갖고 있거나 기술 특허를 갖고 있거나 네. 거기에 또 연결고리가 이제 5G라고 딱 들여다보면 네. 여러분들이 뭐 데이지 뭐 OE솔루션이니 RFHIC니 뭐 그렇죠. 뭐 KMW 뭐 KW에서 기본적인 다다다닥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아직 관심도 안 갖는 제일 싼것 중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하나 찾아보시죠.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종목들이 7천 원에서 만 원짜리들이 있다고 봅니다. 플랫폼 관련된 것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그 기업을 또 분석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얘기하면 또 종목까지 얘기할까요? 네, 궁금해하실 텐데 그래도 여기까지 저는 말하고 또 얘기 안 하는 예, 또. KMW는 그냥 저거 비슷해요. 그 8만 원짜리 많이 빠져갖고. 네. 지금 트레이딩 종목이지, 이거를 뭐, 중국이나 다른 전반적인, 해야 되고, 저는 여기서는 S넷을 찾겠습니다. S넷이요? 삼성 쪽에서 분사해갖고 만든 회사가 하나 있는데, 네, 알아요, 알아요. 예, 네. 지금 뭐, 와이파이 만들고, 뭐, 이렇게 뭐, 특히 뭐, 이렇게 뭐, 별로 아직까지 매출단이나 뭐, 여러 가지에서 사이즈가 꼭 랩지노믹스 느낌하고 비슷해요. 제가 4, 5천 원대 거기가 전에. 단순히 그 통신 장비라기보다도 약간 좀뭐 홀로그램이라든지 VR, AR 이런 시스템까지도 좀 가지고 있고, 네. 그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5G 네트워크가 지금 팔아먹는 메타버스를 완결시키는 메타버스가 되려고 그러면요. 네. 일단 시스템 반도체 지금 집중하는 게 오히려 메타버스보다 저는 시스템 반도체 집중하는 게 나아요. 예? 영상 뭐 3D. 그러니까 요새 하이비전이나 UV벨룩스나 뭐 이런 VR, AR, 그리고 또 로봇 관련주도 이렇게 가는 것도 메타버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그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할 것 같고요. 앞으로 3년은 거기에 통신 인프라나 그와 연결됐는데 솔직히 M&A 될수 있거나 그런 걸 여기 통신 인프라 AR, VR 이런 걸다 연결시켜서 기본적인 거를 다 걸어놨는데 아직은 실적 단이 잘안 나와서 주가가 싼 것들. 그러면 이게 업황의 미래 지도가 커지고 사이즈가 커지고 먹거리가 커지면 여기에서 덱스터 같이 덱스터도 똑같은 건 놀리거든요. 7,000원대 이게 5만원까지 누가 갈줄 알아요? 순식간에 갔잖아요. 예. 오래 걸린 것도 아니고. 예.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브레인스토 생각의 훈련으로 자꾸 쓰고 뭐 분석하고 생각하다 보면 내가 아는 쪽에서도 찾아낼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 어떤 업종에 10년 이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더잘 찾으실 거예요. 그래프에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업력과 업황에서 그와 비슷한 미래지 큰 지금은 이 시대가 나 이걸 평가를 안 해줘요. 그래서 싸요.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이게 한번
딱 건드려서 평가해 줄 때는 진짜 이 정도 가치가 될 것 같아. 그런 거를 오히려 잘 찾아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종목과 연결해서 실제 투자하고 현실화 시켜보면 그게 큰 부자를 만들지. 이게 뭐 이평선이 어떻고 이 정배열이 어떻고 뭐 나오는 정보 이거보다 저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많은 투자자들이 약간 좀 작년에 특히는 안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는 약간 한국 주식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게 있어요. 하반기부터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거 절대 아니다. 미국 주식이나 장기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지금 미국 가면 안 돼요. 이제 미국이 부러질 때예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미국이 부러진다고 봅니다. 아니, 3년 전에 6천이에요. 나스닥이. 네네. 그리고 지금 그 테슬라 하는데 네. 저는 1,100불에 1,200불에 때려갖고 800불 오면 사라고 그 방송에다 주장했거든요. 아. 그게 시작점이 10불, 20불에 때부터 1,200불 이게 10% 이상 난 종목이고 네. 그런 거를 우리나라 쪽이나 중국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연봉, 그러니까 일봉 보지 마시고 네. 월봉이나 연봉을 좀 보세요. 그래갖고 상해종합지수하고 나스닥하고 우리나라. 저는 앞으로 3년이나 5년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시대에서 먹거리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종목 잘못 선택하고 고가에서 선택해서 그래요. 싸게 사서 네. 그 에너지가 크는 거. 그러니까 이게 K자자, 지수 접근보다 네. 제가 지금 38년 동안 이 K자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지수가 300부터 네. 지금 뭐 3,000가지 갔다 2,000명이지만 네. 지수 접근은 지수가 4,000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사 구자 같은 착각이에요. 4,000 갈 때 여러분 잘못 선택하면 반토막 되실 거라고. 그러니까 종목의 기업을 선택하는 그래서 저는 톱다운 방식 별로예요. 꼭 엮여요. 그래서 뭐 FOMC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 연준이 단어들 뭐 점도표 점찍고 뭐 개수 이런 거 분석 나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욕을 합니다. 과감하게 이렇게 깎아내니까 네. 자기 먹거리인데 네, 저 사람은 네. 저런 걸 분석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네, 네. 제가 현장 바닥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그거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 줄거리는 다 알아요. 예. 네. 꼭 설계자들, 그 파월이 갖고 우리를 흔들어서 설계자들이 뒤통수 치는데 엮일 수가 있어요. 거기는 한 방에 되게 당해요. 그러니까 그거 설계자가 이런 룰을 만들었다가 확 바뀔 때 우리는 못 대응해요. 네. 당하는 수밖에. 네네. 그러니까 위치 파악을 딱 해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 1년이나 1년 반은 미국 증시는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는 저는 애플 아니면 네. 테슬라는 안 해요. 800불의 트레이딩 종목이 됐고 애플 아니면 그냥 페이스북 메타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마존 주가 보셨어요? 월봉? 계속 박스권 아닌가요? 최근에? 예. 지수 저렇게 올랐는데 1년 동안 아마존은 치떨리는 주식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미국 주식 보면 아마존 선택할래요. 아. 메타, 그 페이스북하고. 네네네. 그리고 우리 애플 연골고리 할래요. 그래서 요새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LG노텍, DBI텍, 칩셋 미디어, 시스템 반도체. 이게 앞으로 메타가 되고 뭔가 AR이 되고 스마트 시티가 되고 스마트 팩토리라면 시스템 반도체 에너지가 그리고 실제 돈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40조 들어가고 미국에 투자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게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그거 하는 게 미국 투자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DBI텍이나 칩셋 미디어나 그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 싼 게 무지 많아요. 52주 최저가에 있는 것들 1년 동안 오히려 박살낸 것들 많거든요. 네네. 그거 선택하는 게 낫고 그다음에 제가 또 아마존과 연결해서 또 10년에 또 여행할 것들이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여전히 또 그것도 6천원, 7천원짜리예요. 약간 물류나 뭐 그런 쪽이죠. 네. 물류 쪽의 플랫폼.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지금 다시 또 오미크론 해갖고 또 막느니 뭐하지만 저는 이 먹는 그 타미플러 같이 이런 감기 같이 이렇게 뭔가 먹는 게 쉽게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코로나가 나는 끝나. 코로나가 이게 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언제 개발되기 전까지 이 위드 코로나가 됐다 안 됐다 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게 물류의 공급망이랑 뭐든지 어디서 쇼티지도 나오고 뭐 이제 저는 내년에 쇼티지 나올 게 빤히 보여요. 먹거리에서 나올 거라고. 아. 그리고 무지 흉년이 들어올 거라고 봐요. 아. 아니 상상도 해보면 당연히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격리되고 뭐 하니까 농사를 제대로 적겠습니까? 인력을 뭐 했겠습니까? 뭐 했겠어. 그러니까 뭐 밀 곡창 지역이라든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데 등등등에서 작황이 어마무시하게 나빠질 거고. 그게 또 가격을 칠 거고. 인플레이션 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티지 되는 게 이제 뭐 요소수 나오시지. 나는 팜유. 분명히 그 우리가 사진 보면 우크라이나 딱 하면 밀도 생각나지만 그 저 평안의 해바라기만 쫙 있는 게 그게 우크라이나거든요. 네. 근데 요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노이즈가 많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러시아 뭐하고. 예. 근데 저는 팜유 소티지. 그럼 팜유가 뭐예요? 라면. 네. 팜. 농심. 삼양 라면. 이런 것도 사놓고 저는 또 한 3년 들고 있어 볼래. 이것도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소티지 가격 높이고. 그래서 농심을 30만 원에 사갖고 40만원 돌파할 때까지 트레이딩 하지 말자 전략. 이것도 또 하나의 시나리오로. 이것도 생각해 보면 나오거든요. 네네.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농산물 쪽에서 아직까지 52주 최저가에 있는 것 중에 주가 에너지가 안 올라간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찾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농심 같은 거는 큰 자산 자본도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사놓고 한 3년 매매 하나 보자. 그리고 각도가 세 번 바뀌어서 그냥 난리치듯이 급등할 때 그때 정합방 켜갖고 이제 팔까 아니면 더 갖고 갈까 그때 고민하자. 이런 스타일로 매매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뭔가 또 정별이 되고 또 뭐 요소 나오고 뭔가 모멘텀이 나오고 수급 분석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런 세상의 큰 변화를 미리 생각하고 거기에 연관된 정보 찾아서 네. 저는 이거를 그냥 잠자라고 그러고 수면제 보드로 안 보고 본업 열심히 일하고 이제 예. 아니면 다른 거 해서 그 돈 50만 원, 100만 원도 그 정도 계속 살고 어느 단가까지 이런 훈련이 그래놓고 생각하는 거를 이룰 때가 여러분들 이 생각하는 거를 내 생각들에서 한번 돌렸어요. 엄청나게 돈도 커지지만요 엄청나게 짜릿합니다. 그거 다른 거 제가 약간의 그 카타르시스 같은 거는 그 다른 거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거 한번 굴렸죠. 네. 엄청난 그 에너지가 뭐라면 게임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레버리지 올라가고 내가 휘두르면 다 죽어. 네. 그래서 예, 그 무기 에너지 찾듯이 네. 그런 거에 절대자가 된 것 같은 절대 반지 딱 한번 하나 깠던 그런 느낌이 확 들어와요. 근데 첫 번째는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갔다가 다시 꼬꾸라지고 한 번에서 네네. 그러니까 두 번 넘어야 이제 완충작용 세 번 넘으면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직관과 조절을 합니다. 눈덩어리 세 번 딱 하면 네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노트북 들고 저기 뭐 동남아 가서 매매하셔도 되고 뭐 나름대로 다른 거 하셔도 되고 제 제자 중에 그런 애들도 한 세 명 있어요. 저 싱가포르나 태국에서 살면서 그냥 전업 투자자인데 전업 투자 사이즈들이 다릅니다. 예. 네. 그렇게 미리 한 30대 초반인데도 그런 그러니까 걔가 또 하는 게 자기하고 비슷한 애들이 비트코인 해갖고 한 애하고 저는 주식 갖고 하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서로 이제 만나고 뭐 더 식사 친구 됐다고 그러는데 네네. 그런 에너지를 주는 그런 걸 운빨로 만든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참 요물단지 같아요. 저도 38년 동안 보면서 우리가 미인주 찾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다 미인으로 아는 건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거가 아니며 다른 그거 계획을 했다가 이제 완전 역사이클에 걸리니까 그러면 그 아까 얘기한 떡잎 네. 얘가 앞으로 진짜 큰 미인이 될 것 같은 그런 초창기 떡잎에서부터 찾는 노력 그러려고 그러면 진짜 많이 리포트 읽고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스토리텔링 찾고 그러면서 아까 세 가지 건 또 쌓아야 돼요. 관심이 없어야 돼요, 시장에. 그런 것들을 찾아 훈련을 해보시면 네.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린이라고 겁내지 마시고 본인이 하고 업을 아는 데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본인도 스스로 찾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네. 두 번째 단계, 실행을 하셔야 돼요. 아. 이게 제일 이제 이게 돋다는 거예요. 트레이딩 하지 말고. 왜냐면 꼭 시험을 하거든요, 주식. 내가 이 정도 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또 20에서 30% 마이너스 될 때 또 흔들려요. 이걸 끊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아. 내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니야? 그리고, 상계 또 올라가도 또 이제 어느 선까지 올라갈 때 또 뭔가 조그만 변동에 아, 나는 어디까지 갈 거라고 약속했는데 순간적으로 이걸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예. 벌었던 거 다 까먹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예. 네네. 그럴 때는 30 내지 50%만 갖고 조절해 보세요. 다른 버리지 마세요. 네. 생각이 나올 때. 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어떤 30% 50%를 더 싸게 사서 물량을 늘릴 수 있었거나 중심을 지키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세우니까 이 실행의 단계에도 로직을 하나 만들어 갖고, 아.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투자의 세상의 접근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HTS나 기존에 나와 있는 기득권의 툴에 그냥 당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절대기법, 저는 절대기법 떠드는 순간에 나를 망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절대기법이 어디 있어요? 절대기법 왜 팔아요? 나만 내가 갖고 있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절대기법은 저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꼬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절대기법은 아주 수없이 만들 수 있어요. 네. 2,000개 중에 귀신같이 맞는 거 30개, 50개는 꼭 나오니까. 그러니까 절대기법 찾지 마시고 기업의 본질을 찾는 훈련을 하자. 그리고 그 기업이 3년이나 10년 후에 어떻게 변할 건가를 생각으로 훈련을 작가하려면 스토리텔링이나 갖다 해서 스토리 작가가 되셔야 돼. 이 기업의 미래의 성장, 그러니까 작가같이 막 미래도 이렇게 이런 변수가 딱 들어왔을 때 어떤 반전이 나고 어떤 확산이 나고 이런 것들을 다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제자들한테 교육시키는 게 꼭 하나 있어요. 작가 수업. 작가 수업의 스토리텔링 기법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저거 있잖아요. 이 트리 작업하는 거. 아, 생각에 네네. 이렇게 연결고리해서 이 생각이 이로 확정되면 뭐고 이렇게 네네. 이런 그런 트리, 나무 트리 만드는 기법들. 네네. 이런 걸 오히려 배워라. 아.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훈련을 시스템하고 그래픽화 시켜서 더 생각의 확장을 얻을 수 있고 기록이 남으면 어떤 뉴스가 딱 들어올 때 연결고리가 딱딱딱 나와요. 그런 데이터 기반이 딱 생겨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프나 이런 기업보다 그래프 HTS가 주는 여러 가지 툴보다 내가 생각의 훈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래픽화 시키는 거, 로직하는 거, 스토리텔링 만드는 기법들, 그리고 오히려 책 쓰는 거를 또 훈련시키는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하면 내가 책을 어떤 디자인하거나 할 때 더 쉽게 만들 수 있거나 로직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책도 만들 욕심도 생길 거예요. 이 정도에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자신 있는 컨텐츠를 모았어. 그럼 그걸 한번 내보는 것도 팔리고 안 팔리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 만들어 놓는다는 게 내가 이 제자들한테 이 책을 만들었어요. 네. 만들고 나서의 얘 생각이나 에너지가 한 단계 증가하는 걸 봐요. 진짜 달라져요. 주가에 대한 대응력도 달라지고 네네. 뚝심도 생기고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야 10년의 미래주에 나의 운명의 주식이 더 빨리 나한테 오는 눈을 찾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한편에 뭔가 대하 그런 소설을 하는지 인생의 스토리텔링이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네. 그러니까 제가 38년 동안 경험해서 나온 거니까 네.
좀 이상하게 들리고 말도 안 된다라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주린 요번에 1년에서 3년 차들 요번에 경험한 게 비정상적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 3년 전에 보면 끔찍한, 지금보다 더 끔찍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박스 비칠년. 네. 1700에 가면 올리고 2000 넘어가면 두들겨 맞고 하면서 네네. 6년 동안 박스 비적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세상도 있고, 그러니까 K자가 정상화되는 겁니다. 노상.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든 오르든 그 급등하는 K자를 초기에 잡아내는 훈련을 하시는 게 낫지. 그게 이미 다 올라간 거를 내가 받아주는 뒷설거지의 에너지에서는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 정배열 카지노 각도에 뒤진다고 그러거든요. 네? 네. 매매 트레이드. 그러니까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 급등한 다음에 사는 사람은 구자 깡통되고 오히려 매매 안 하고 바닥에서 사서 모아갖고 한 3년 들고 있는 분이 구자를 내 구자를 따블 만들지 네네. 트레이딩에서는 먹었다 깨졌다 먹었다 깨졌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똑똑한 애들이 9번 성공하고 한 번에 망하는 것도 봤어요. 아. 눈덩어리가 굴러. 그러니까 초기에 10배 가는 게 초기에는 적게 들어가요. 그다 자신감이 생기니까 위에서 레버리지가 왕창 들어가는데 여기서 20, 30%에 그동안 먹었던 거 한 번에 토해내거나 다 토해내거나 이런 경우도 실전에서는 트레이딩 하다 보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여러분들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거나 네. 어디 딴 일 보고 있거나 네. 그럴 때 대응 못하게 나오면 그게 쥐약이 돼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또 빠져나오려고 그 세월이 또 어마무시하게 또 역사이클이 걸리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제가 오늘 화두 트레이딩 하지 마라. 그리고 네. 미래에 큰 에너지 줄 수 있는 거를 찾는 훈련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업에서 종목 찾기와 아까 얘기한 지금은 인기가 없는데 앞으로 인기가 커질 섹터가 뭘 건가. 그걸 찾아내려는 훈련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 그 다음에 또 리포트 미래학자의 예견 뭐 등등 그러면 얼마나 많은 책도 많이 읽어야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일주일에 세 권씩은 읽어보세요. 목표를 딱 잡고. 네네. 그럼 주식 볼 시간 없습니다. 네, 오늘 무국 선생님 모셨는데 정말 그 장기 투자에 대한 정말 뼈 때리는 조언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장기 투자와 맞는지. 뭐 사실 되게 힘든 그런 정말 수행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장기 투자하는 그런 계좌를 또 운용을 해보고 정말 내가 트레이딩을 잘할 자신 있다라고 하면은 또 서버 계좌를 파가지고 뭐 두 개를 한번 시합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한 3년 정도 투자를 해보신 다음에 뭐 정말 그 3년 뒤에 가서 결과가 어땠는지 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투자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최근에 한국 주식이 많이 좀 조정을 받아서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꾸준히 장기 투자해서 지금까지 오신 또 이게 무국 선생님 계시니까 내가 이 기회에 정말 장기 투자를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또 무국 선생님께서 최근에 내신 또 책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 정말 38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장기간 살아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꼭 지혜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승조 무국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